네. 제가 아세안합 신학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선교학과 수시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한번 원서를 넣어봐라 하셔서 넣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게, 어디 나라를 아, 갈까요? 선교사로 이제 가기 위해서. 네네네. 정말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교학과 들어온 모든 제 동기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를 정해야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그렇죠. 공부하고 또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뭔가 실수하거나 제 뜻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으니까 좀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나 생뚱맞은 것 같지만 방송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냥 관심이었고, 저는 이제 연예인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유승준 씨. 그렇죠. 예. 제가 대단하죠. 이제 애들을 막 전도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할때 애들이 막 예수쟁이다 이럴 때 유승준 씨도 하나님 믿는 맞아. 거야. 좋은 본보기였죠. 본보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아, 이분들은 정말 엄청난 선교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연예인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어디 나라를 갈지를 정하면 그 나라만 생각해도 다들 눈물을 흘려요. 막 아프리카를 품으면 아프리카를 보면 막 그렇죠. 가슴이 막 떨리고, 중국을 품는 사람들은 중국을 품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근데 저는 정말 연예계를 바라보고 방송 미디어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뭐 방송국에 방짜도 안 가본 사람이었고, 전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내가 뭐 그러면 PD가 되라는 건지 작가가 되라는 건지 혹은 뭐 거기에 청소하라는 사람이 정말 모르지만, 그들을 접하려면 예, 접하려면. 하지만 그쪽에 마음을 주시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방송국을 신학생이 어떻게 두드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저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걸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생전 처음으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대본 거예요. 예. 세상에.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안에서 친구들이랑 나 정말 너무나 내 마음 안에 갈등인데 중보기도 좀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예수전도단 이제 화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정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아니, 누가 접근을 한 거예요? 기획사에서 아닌 PD가? 기획사에서 이제 명함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주니까 그렇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정말 됐어요. 물론 그분과 일을 하게 된건 아니었지만, 근데 제 안에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뭐 훌륭한 뭐 정말 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방송인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문이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그러면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사에 이제 소속이 돼서 들어가셔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방송을 근데 이제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연기자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이제 연기자는 정말 얼굴이 많이 예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기를 처음엔 그냥 해봐라 해서 했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오디션을 봤던 기존에 연기를 하셨던 연기자분들도 있었고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엔 정말 제일 평가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연기자로서 그또 기획사를 처음에 좋은 데를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 조금 이제 세상적인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놀랐죠, 제가. 와, 정말 차라리 이게 선교하러 나가는 게 낫지.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아, 이 바닥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힘들다라고 느꼈고 네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또 잘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회사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VJ로 채널 V 코리아라고 하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VJ로 활동을 좀 했어요. 1년 넘게 이제 하다가 이제 또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리포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꾸준히. 네, 그렇군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